네, 오늘 긴급하게 이 기타가 오는 바람에 컨트리 보이를 소환하진 못했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잘할 수 있었는데 아, 컨트리 보이가 아깝네요.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요새 진짜 기타가 수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급이 너무 좀 불안정해요. 네, 약간 리뷰용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막 뭔가 야, 이 기타는 절대 우리가 리뷰하는 속도가 이 기타들의 출시되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구나라고 몇년 전까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작년쯤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따라잡았어요. 야, 리뷰를 할 기회가 없네 이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물론 정말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익숙하고 자주 다뤘던 기어들 중에서는 이제 뭔가 정말 리뷰할 기어를 찾아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저희 예상과 다르게 마구 들어오는 모델도 있어서 저희가 좀 뭐랄까 연주자 섭외나 이런 부분에서 더잘 맞출 수 있었는데 좀 쓰는데 아쉽게 이렇게 흘러간 리뷰도 좀 있어요.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컨트리 보이와 함께 알버트리 모델을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뭐 메이플 우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컨트리 보이를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알버트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보트리아말로 진짜 컨트리 보이죠. 알버트리는 1943년생이네요. 어유, 네. 엄청 나이 있어. 1943년생이시고 그리고 영국 기타리스트죠. 핑거 스타일과 하이브리드 피킹 네. 테크닉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정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컨트리 보이죠. 컨트리 컨트리 보이, 보이. 컨트리. 네.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음악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엘버트리 하면 딱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컨츄리라는 그런 장르가 좀 대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약간 미스터 텔레캐스터라는 별명으로도 좀 알려져 예,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뮤직맨 이렇게 생긴 거, 네. 네. 이렇게 좀 갑자기 좀 변형된 희한한 거. 희한한 거는 무슨 약간 댄 일렉트로 같은 예, 뮤직맨. 그런 거는 다 알버트리 네. 기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엘버트리의 그런 그 특징적인 그런 디자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게 기타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이 전장이 93cm밖에 네, 안 돼요. 우리가 막그존 페트루치 모델 같은 뭐 90, 정말 작아 보이는 95 5 정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거는 이제 이미지 자체가 존 페트루치가 페트루치 건데 크니까. 더더욱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야, 그렇게 작아? 그 영감님이 좀 작아요. 그렇게 알버트리는. 작은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작았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 기분상으로는 존 페트루치 모델이 더 작게 더 작게 느껴지고 느껴지는데 이게 이거는 이게 실제로 재보면 더 작습니다. 몇 센치냐? 전장 93cm. 예. 완전 진짜 조그맣죠? 조그맣고. 네. 이 가격은 지금 267만 9천원 할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원래 가격이 좋다. 380만원인데 여기서 지금 30%를 할인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럴까요? 30% 할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Made in USA 모델이고요. 전장 93cm, 무게 굉장히 가벼워요. 두께 43 플러스 2mm, 그리고 12플랫 뒤뜰레가 75mm. 바디 아프리카 마호가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바디에 저 각진, 저 고유의 디자인, 뭐 없어요. 약간 근데 뭐저 트레몰로 함도 안 달렸네요. 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이 픽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네. 앞 험버커고요. 이렇게 하면 요 양쪽에 네. 폴 없는 쪽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쌍 쌍엄. 험버커, 이렇게 하면 또 뒤에 폴 네. 있는데 폴 피스 있는 데서 들어오고 뒤 험버커. 네. 자, 계속 살펴볼게요. 넥은 셀렉트 로즈우드 넥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에 역시 셀렉트 로즈우드, 예, 머신 헤드가 지판을 쉘러. 얹었어요. 예. 네. 쉘러 M6 IND 락킹 머신 헤드가 4대 2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5 피스. 네. 들어가 있고요. 5 볼톤. 그리고 요게 이제 지판 곡률이 253mm입니다. 10인치 지판 곡률. 그리고 너트 너비는 41.3mm.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그리고 프렛은 22 하이 프로파일 미디엄 위스의 프렛을 갖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의외로 648mm 예.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픽업은 아까 저희가 쭉 요거 구동되는 걸 살펴보셨는데 디마지오 커스텀 험버커 크롬 커버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 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뮤직맨의 스트링 스루 바디 브릿지 크롬 플레이트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니쉬가 하이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그래서 이 디자인적인 특징이 워낙에 독특하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 엘버트리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기타입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저는 무게는 아주 저는 가볍게 썼는데 3.14, 2.9. 3.14, 2.98 올려볼게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첫 기어인데 너무 가벼워서 너무 가벼워 갖고 0점이 아예 없어요. 오우. 오!
맞죠? 맞죠? 오! 퍼펙트? 퍼펙트네요. 아싸. 네, 나 죽여... 0점이 없었단 말 취소하겠습니다. 네. 첫 기회 퍼펙트 3.14. 좋네요. 야, 이게 웬일이지? 무슨 일이지? 올해는 그냥 선생님의 해인 걸로. 대신 로또는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네. 운을 좀 딴 데 써야 되는데 이거. 아, 네. 야, 운을 다 여기다가 무게 맞추는 데 쓰고 계셔. 네. 3.14. 나도 은총이처럼 해야죠. 같은 리플 치기. 어, 좋다. 근데 이게... 선생님 왠지 칠 때마다 약간씩 손맛이 달라지는데. 마샬도 좋고요. 하프톤이 역시. 네. 그 알버트리의 기본 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프톤 정말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쌍온 버커는 그래도 되투터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따 개인 좀 기대가 되네요. 어, 좋다. 네, 아우. 아, 그렇습니다. 평소에 연습 좀 해줄 걸겠죠? 네. 컨츄리 보이가 올 줄 알았는데 컨츄리가 안 오는 바람에. 네. 저희가 컨츄리 냄새만. 네. 한 살짝 실어봤습니다. 크런치 박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팬더 크린에다가. 구겨진 소리도 살짝 나고. 네, 좋네요. 두터운데 그 험버커 사운드인데 그 해프톤에서 그 싱글의 그 자글자글한. 네. 사운드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마샬 개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 괜찮아. 락스타일의 개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예. 개인 양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개인 굉장히. 네. 뭐랄까 풍성하고 따뜻하게 먹습니다. 개인이 좋습니다. 네. 어, 이런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그러면 반주에 한번 묻혀서 모니터 해볼게요. 팬더의 크런치 박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뭐 충분히 뭐 풍성한 사운드. 네. 이 너무 그 알버트 킹의 그 알버트리. 경향이랄까 알버트리의 그 경향이. 네.
너무 많이 묻어나가지고 네. 아주 즐겁네요 기타 친데. 네, 기타가 사운드가 뭐랄까 다른 기타랑 비교할 수 없이 예. 완전히 그냥 자기 세계관에 예. 딱 충실한 기타예요. 디자인부터 사운드까지 그냥 뭐 어디다가 타겟팅? 이거 예. 뭐 그냥 알버트리 좋아하시는 분들, 컨트리 예. 하시는 분들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블루지하고요. 아, 조금 낮게 네, 그렇죠? 락킹하고 네네네. 또 험버커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장르적으로 컨트리의 그 막 날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지하고 따뜻하고 풍성한 톤을 갖고 예. 있는데 그런 사운드로 그냥 컨트리를 치시면 돼요.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가 이거 아니더라도 또 그런 소리 나오면 치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컨트리의 특화된 톤이다가 아니고 알버트리가 이런 걸로 컨트리를 한다.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뮤직맨의 굉장히 특이한 세계관의 알버트리 기타 같이 쭉 보셨고요.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2231화의 제마이티스 CS24MF 메탈 프론트 FR4C 모델이었습니다. 여기에 화끈 삼각대두 70님 네, 로마 시대 갑옷을 걸친 것 같기도 하고 미래적인 디자인 같기도 하고 간지템이군요. 중음 때 기름기는 메탈 프론트가 다 걸러낸 건가요? 극강 메탈 머신 같은 외관과는 다르게 개인 사운드도 약간 부스러지는 듯한 빈티지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레스폴에서 중음의 기름기를 쭉 빼고 하이게인에서는 드라이 에이징을 시켜서 가격은 더 비싸게 받는 고급 웰빙 기타 이렇게 주셨네요. 그거 사운드를 말로 표현을 안 자, 소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테니어 제스터의 알빈리라는 기타를 쓰죠. 네네네. 우리 브루스 3대 킹 중에 엘버트 킹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둘을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알빈리에서부터 엘버트 킹까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빈 킹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엘버트리는 알빈 킹이다. 예. 네. 그런 재밌는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뭐랄까 컨츄리라는 그 사운드가 뭐 치킨 피킹에 막 떽떽거리고 막 그런 사운드만 뭐 좀 컨츄리 사운드를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든지 사실 아이쿠. 장르를 어떤 사운드 자체를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알버트리 특유의 풍성한 컨츄리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풍성합니다. 네. 그 소리 뭐 컨츄리 막 공연할 때 보면 다 딱딱딱딱 끊어지는 네, 그렇죠. 소리 나는데. 그렇게 치는 거지 네. 소리가 그런 소리가 나는 기타는 그렇죠. 아닌데 풍요로운 컨츄리예요. 네. 강대국이네요. 강대국. 네. 그렇습니다. 웅컴은 영국에서 이사 와갖고 컨츄리 하겠어요. 네, 점수 드릴게요. 267만 9천 원. 이 고급진 기타 뮤직맨 치고는 뭐 중간 가격 아닐까요? 맞아요. 뮤직맨 네. 워낙 비싼 기타 아닐까요? 네, 점수 몇 드려? 대단 88. 왜냐하면 또 이게 뭐 기타 자체가 좋습니다만 더 드리기에는 너무 세계관이 그냥 딱 그거라서 네, 좀 뭐 네. 암도 없고 딱 그거예요 그냥 뭐 헐 게 좀 없어요. 네. 약간 심심하다 그래도 네. 네. 굉장히 뭐랄까 용도가 좀 명확하고 자기 세계관이 독특한 그런 기타 엘버트 리의 HH 모델 같이 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우토를 바꿀 건데 예. 기어 타임즈 더블 타임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그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 그거 참. 한번 뭐 더 보고 예. 뭐 두 번씩 보고 조회수를 좀 올려보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아예 저기 그 우리 그게 달라지다 보니까 예. 인프라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버즈비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보다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네. 채널에 구독해놓고 그냥 보시나 봐요. 네, 이제는 그냥 더블 타임즈 뭐 이 말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뭔가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저희가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맞네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광고를 넣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희 이제 뭐 제작비에 조금씩 보태쓰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풍요롭게 리뷰를 좀 하려고 지속 가능한 리뷰를 네. 좀 할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뭐 오렌지 앰프, 마샬 앰프, 저 복스 앰프 다 돈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로고 자체를 그냥 네. 기어 타임즈로 바꿀 건데 네. 선생님이 G를 해주시고 G죠, 제가 예. 네, 여기서 T를 해서 이렇게 기어 타임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어떤 그래픽 효과가 추가될지는 이거는 이제 최피디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안 하실 우리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린 나올 거라고 믿고 하는데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하면은 GT처럼 보이나요? 예. 네, 기어 타임즈입니다. 기어 예. 타임즈.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